그 이재명 위원님께서 삼축 체계에 대한 신규 사업 반영이 됐느냐라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그 못 하고 있던데 반영이 됐다 뭐 검토한다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이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삼축 체계에 대한 신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걸 지적하는데 왜 자꾸 그 검토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들 FX 2차 사업이 내년도 23년 예산에 국회로 넘어간 예산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가 10월 아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23년 예산에 현재는 안 들어 있지만 그렇죠. 안 들어 있는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제가 답변 드렸던 그다음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 포함을 시키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예산이 넘어왔는데 뭘 또 협조를 구합니까? 이미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국방 전력을 운영합니까? 아직 그다음 두 번째 아직 기회는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는 진짜 장관님이 위증할까 봐 불안불안해요 지금. 여기는 저 증인 선서까지 했는데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지적한 거 아니 SI 정보로 북한의 NLL을 넘어간 걸 알았어요. 위치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15시 30분경에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언제 확인이 된 겁니까? 몇 시에 확인됐어요? 위치가? 그날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몇 시?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기억을 못해요? 22시경에 불빛을 보고 위치가 이제 염출이 된 겁니다. 그거는 시각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SI는 그 전이었습니다. SI는 그 전인데 예. 위치가 예.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NLL 이북에 있고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데 그런 개념 없는 질문을 하면은 제대로 답변해야지. 아, 제가 아까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군의 날 그 행사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아주 우리 장병들이 너무 노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장병들의 노고는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국군의 날에 한 사람 때문에 격이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죠. 제가 보니까 네 가지 실수로 이 격이 내려갔어요. 첫 번째, 기념사할 때 부대 열중시열을 하지 않은 거죠. 기념사나 국군의 날은 정군을 지휘하는 개념이죠, 장관님. 그 부대 기기도 다 왔기 때문에 행사 병력을 지휘한다는 개념보다는 정군을 지휘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각 부대를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왜 부대 열중시열 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건 답변 드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초창하고 훈장 수여 시킬 때 왔다 갔다 해요. 전체 경례도 안 받고 좌측에 가셨다가 또 중앙에 가서 경례 받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실수했으면 앞으로 계속 실수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국군의 날 행사 아,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니, 본질적인 문제는 그 행사의 그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사 도중에 뜬금없이 그 저 뭐냐 사열이 끝나고 올라와서 계속 또 중간에 악수하는 거예요. 회의 중간에 담임명사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너무나 한심하죠.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기념사에 전력사령부 창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근데 TV 화면에는 전략사령부로 표기가 됐는데 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략사령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음을 잘못한 거네요? 저는 그 발음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 부분에서 특별 유의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 지금 발음 때문에 네. 지금 난리잖아요. 바이든이나 난리느냐. 저는 분명히 전력사령부로 해서 길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TV 바로 틀어서 보니까 전략사령부로 밑에 들리더라고요. 그럼 각 방송사들 다시 고발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그것도 전략사령부를 의미한 거였다고 저는 전략사령부와 전력사령부 네. 차이가 있죠. 아니,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는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군의 행사 목적과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고 전력사령부는 부대나 인원을 제공하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건데 어떻게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해요. 국군 통수권자가. 그다음 우리 기획단에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국군 소개 영상에 중국 보병 장갑차 나왔는데 장관님도 사전에 사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뭐 이 방금 제기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뭐 유감을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사나 이런 기획사가 실수했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철두철미하게 이런 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적 시대착오적인 행사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모터가 튼튼한 강군, 튼튼한 뭐야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었잖아요. 그럼 과학기술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예를 들어서 유무인 복합체계라든가 뭐 삼축체계를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너무 시대착오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참 의아했던 것은 국군에 사명하면서 전 인원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북한의 어떤 화면을 보는 것처럼 연상되는데 이건 누가 기획한 겁니까? 기획단하고 저희들도 같이 동의하고 같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이 생일인데 대통령을 위한 행사 같이 보여요. 대통령이 사기가 떨어지니까 사기 올려주는 행사처럼. 그다음 군가도 멸공의 횃불을 왜 승리의 횃불로 기재했죠? 멸공의 그 당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멸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을 때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40여 개 국에서 참석한 그 외국 귀빈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교적 오해 소지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외교적 오해 소지가 있으면 빼야죠. 중국, 러시아 참가 안 했잖아요. 아니 군인이 멸공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맨날 주적하면서 멸공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멸공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국군의 날에 멸공인 단어를 못 써요? 도대체 국방부는 어디에 대응해서 전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군가 부를 때는 다 멸공이란 아이, 다 장관님 자막에 승리의 횃불을 따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외교적 너무 안심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외교적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시대착오적 그 부분 답변 좀 드리면은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국군이라는 행사라는 것은 우리 장병들이 사기도 올리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판단 하에 그래도 우리 특전 요원들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도 고려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군의 사명 그 제대가 모여서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또 인원들은 그게 굉장히 국군 통수권자라서 우리 국군 장병들과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함께 그날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저희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이 중심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군의 날에 행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군의 날 행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39년 동안 군복기불 동안 국군은 날 갖고 이렇게 논란 적이 없어요. 국군 통수권자 하면은 예행 연습하고 완벽해야 되는데 마치 국군 통수권자를 사기 높이는 식으로 특히 생도들 예복 입고 뛰어가는 모습, 장관님도 육사 생도 때 예복 입고 뛴 적 있어요? 아, 상황에 따라서 뛸 수도 있습니다. 저, 예. 뭐 예복 입고 김병현 증명해 주시죠. 뭐.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